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혈전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남자부 경기도 어느덧 막바지, 정말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위표를 보시면서 양 팀의 위치와 그리고 향후 일정을 한번 알아보면서 8강 플레이오프 주인을 가리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1위는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개막전 패배 이후에 무려 1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공동 1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13승 1패, 승률 92.8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위는 연세대학교 12승 2패, 85.71%의 승률입니다. 4위는 단국대학교 1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5위는 성균관대학교 8승 6패 57.14%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플레이오프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명대학교부터 마지막 3장의 티켓을 두고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먼저 원정팀 상명대학교입니다.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50%의 승률로 6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위는 경희대학교가 한 경기 남아놓은 현재 6승 9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가 한양대학교 5승 9패, 9위가 오늘 경기의 홈팀 동국대학교입니다. 4승 10패, 10위가 건국대학교 4승 1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위의 명지대학교와 12위의 조선대학교는 사실상 6강 플레이오프가 좌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두 팀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3장의 티켓을 향한 향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현재 위치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는 오늘 경기에 패배를 하면 사실상 좌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보시면 상명대학교와의 경기, 15년부터 이어진 최근 맞대결에서 3전 3승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다짐하고자 하는 동국대학교고요. 동국대학교가 대학 농구리그 창단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위가 8위였습니다. 현재 9위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낮은 순위를 또 한번 갱신하게 될지 아니면 8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서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상명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창단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도전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2009년에 창단 이래로 2010년 1부 리그로 승격한 이에 2013년 6위가 가장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현재 성적이 6위입니다만 5위 성균관대학교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5위까지도 가능한 상명대,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 필승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사실상 PO 진출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PO 진출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이트만 남은 일정을 토대로 체력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5월 25일 고려대학교의 홈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년체전으로 인해서 6월 13일로 경기가 밀리면서 6월 9일에 오늘 경기를 치르고 바로 6월 13일에 고려대, 그리고 23일에 명지대, 26일에 성균관대로 이어지는 4연 경기를 전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체력관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상명대학교, PO 진출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오프 남은 3장의 티켓을 향한 5개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 단국대,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상 PO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6위 상명대학교부터 7위 경희대학교, 8위 한양대학교, 9위 동국대학교, 10위 건국대학교, 이 5개 팀이 남은 3장의 티켓을 두고 혈전을 벌이겠는데요. 먼저 원정팀 상명대학교입니다. 6승 6패, 오늘 동국대, 그리고 13일 고려대, 23일 명지대, 26일 성균관대학교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경기 중에 한 경기를만 잡아도 8강 진출, 자력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요. 상대팀 결과에 따라서 전패를 하더라도 막차를 타면서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도 한 경기, 20일에 단국대 경기가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다고 봐도 유력합니다. 반면 남은 한 장의 티켓을 한양대와 동국대학교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5승 9패로 22일에 건국대학교와 26일에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남았는데요. 둘 중에 한 경기만 잡아도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상명대, 그리고 23일에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가 전승을 거둔다면 한양대학교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플레이오프 주인은 26일인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최종전에서 가려질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거의 마지막 기적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선 22일에 한양대학교를 잡고 남은 경기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모두 전패를 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남은 1%의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리그에 임해야 하는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오늘 경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거의 단두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함께했습니다.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대학 스포츠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도 배구 리그를 홍보를 하고 오늘은 농구 리그를 하루 동안 이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각종 이벤트와 응원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회는 어디에도 없다. Opportunity is nowhere 이라고 써있고 W를 왼쪽으로 한 칸 띄워넣었더니 Opportunity is now here. 기회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아주 참 보여주는 바가 큰 문구를 걸어놓은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계한 이래로 오늘 경기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스포츠뿐만 아니라 홈팬들, 동국대학교 홈팬들과 상명대학교 원정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번 달고 있는 가드의 정우상, 그리고 이동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가드의 7번 이동민, 그리고 9번의 포워드 홍성민 선수 주장이죠. 10번의 포워드 주경식, 22번의 가드 김영민 선수가 서대성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을 받았습니다.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가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상명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3번 달고 있는 가드의 남영길, 4번의 포워드 곽동기, 9번의 가드 정진욱, 10번의 가드 김성민, 14번의 포워드 정강호 선수가 오늘은 이상윤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시 상명대학교는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오늘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에 심판진들의 소개가 되는데요. 낯익은 분들이십니다. 주심은 김도명 주심, 제일 부심엔 김병석 부심, 제2 부심엔 박병택 부심인데요. 프로스포츠에서도 많이 뵐 수 있는 분들입니다. 프로농구와 프로여자농구에서도 심판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신 만큼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이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분들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라고 합니다.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인데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규모도 엄청나고 국내 최고, 최다 규모의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분들의 모습이 자주 비춰질 것 같고 쿼터 그리고 하프타임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서대성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서대성 감독이시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상윤 감독이 상명대학교의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를 밟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점프를 통해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공격권의 주인공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서 있고요.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첫 번째 볼 받았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주경식 바운드 패스, 그리고 첫 번째 골 정우성이 득점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간 동국대학교, 오늘 경기 첫 득점은 동국대학교 정우성이 이끌어냈습니다. 스틸 성공 김영민, 아운더버 사망, 다시 한번 정우상 두 점 올려놓습니다. 20초, 경기 시작 20초 만에 4대0을 만드는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의 공격, 정진욱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김성민, 뒤쪽으로 빼줍니다. 정진욱 앞쪽에 곽동기 보이고요. 김성민 바운드 패스, 곽동기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홍성민, 김영민에게 전달,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민이 뒤쪽으로, 다시 한번 김영민, 주경식에게, 곽동기의 수비, 정우상 샷클락 이제 10초, 주경식 돌파 3명 사이, 탑으로 홍성민 그대로 점프슛
림이 튕겨 맞았습니다만 리바운드 김영민. 골밑 돌파 페이스라인 근처 왼쪽으로 빼줍니다. 한 명 제치고 다시 한번 탑으로 5초 남은 상대사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진욱의 리바운드. 김영민의 파울. 홀딩 파울이었죠.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은 김영민이 기록을 했습니다. 초반에 두 골을 내줬습니다만 상명대학교의 수비 라인이 점점 갖춰지고 있고요.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왼쪽에서 정강호 골밑 돌파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세 명 사이 김영민의 리바운드. 주경식. 주경식이 본인이 직접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빼줬고요. 이동민 정우상에게 스크린 정우상 오른쪽 그러나 골밑으로 주경식 득점. 그러나 슛 동작에서 반칙. 정강호의 반칙. 푸싱 파울이었고요. 주경식이 돌파할 때 슛 동작에서 정강호의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2학년 학생이죠. 195cm 포워드 학생입니다. 10번 달고 있는 주경식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5-0. 초반 흐름은 동국대학교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주경식. 2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6-0을 만듭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정진욱 정우상의 수비. 남영길에게 박동기의 스크린. 투맨 게임. 박동기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강호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주경식 리바운드. 정우상 탑으로 연결 뒤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주경식 오픈 찬스 그대로 골밑 돌파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동기의 파울. 주경식이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준비하는 주경식 두 개 주어지겠고요. 자, 7분 41초 남은 상황. 상명대학교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황. 주경식 자유투 1구 1구 들어갑니다. 스코어 7-0. 2구 준비하는 주경식.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을 뺏겼어요. 공격권은 그러나 상명대학교. 박동기가 잡아낼 때 정우상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스코어 7-0. 상명대학교 공격. 김성민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홍성민의 수비. 정진욱 이동민과 홍성민을 제치고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성민 그대로 점프슛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상명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은 김성민이었습니다. 스코어 7-2. 정우상 왼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2점 점프슛 깨끗합니다. 김영민의 득점. 스코어 9-2. 확실하게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올리고 있는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의 반격. 곽동기 주경식의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볼을 놓쳤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민 그리고 정진욱. 상명대학교가 살려냈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집니다. 남영길이 쫓아가서 받아냈습니다만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주어지겠습니다. 패스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으면서 동국대학교가 상대 라인에서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스코어는 9-2. 정우상 이동민이 받아주러 나왔는데요. 김영민이 받았습니다. 이동민 탑쪽으로 홍성민 다시 한번 정우상 왼쪽에 주경식 탑에 홍성민 오른쪽 김영민. 샷클락 10초. 김영민 두 명 사이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그러나 스틸 성공. 김영민의 스틸. 다시 한번 주경식 두 명 사이 탑으로 연결 김영민 이동민 세 명 사이 돌파. 네, 여기서 파울. 김영민이 돌파할 때 상명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남영길의 파울. 팀 파울이 3개 걸려있는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 공격 주경식 정우상 왼쪽으로 이동민 석점 던진 척 하면서 골 밑으로 주경식 두 점 들어갑니다. 주경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11대 2를 만듭니다. 조금은 이른 시간에 이상윤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윤 감독은요 2009년 창단 이래로 상명대학교를 맡고 계십니다. 62년생 2월 15일생이시고요 2012년부터 감독을 맡고 계시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본다면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으로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선수로서는 1986년부터 88년까지 삼성전자의 선수로 계셨고요. 지도자로서는 2001년부터 3년까지 여수코리아 텐더 프로미코치와 감독, 2003년부터 5년까지 서울 SK 나이츠의 감독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10년까지 금호생명 여자농구 프로농구팀의 감독으로 계셨고요. 2012년 상명대학교가 2009년부터 창단을 했는데요. 고승진 코치와 함께 상명대학교를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2012년에는 12개 팀 중에 11위, 2013년에 최고 성적이었죠. 12개 팀 중에 6위를 기록을 했고요. 2014년은 7위, 2015년 9위, 작년 시즌엔 11위, 그리고 올 시즌 6위를 달리고 있는 상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였던 파란색 봉을 들고 응원하는 팀이 상명대학교 원정팬이고요. 하얀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인데요. 이 두 팀이 모두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에서 함께 응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경기에 재미를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샤클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정준혁이 돌파할 때 심판과 기록관님께서 샤클락과 시간을 조정해주고 계십니다. 스코어는 11대 2. 김성민부터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정진욱 정우상의 수비 남영길 이동민의 수비 곽동기 베이스라인 근처 돌면서 두 명 사이 골 밑 공 놓쳤습니다. 스틸 성공. 정우상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를 펴면서 넘버 플레이 정우상 오른쪽으로 홍성민 탑으로 주경식 왼쪽 정우상 이동민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주경식 돌아서면서 블락샷 정강우의 블락샷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빠르게 골 밑으로 그러나 주경식이 쳐내면서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5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상명대학교는 아직 한 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왼쪽으로 빼줬고요.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남영길이 잡아서 나갈 때 이동민과의 경합 이동민의 푸싱 파울로 인정이 됐습니다. 남영길의 볼로 공격 이어나가는 상명대학교 하얀색 막대가 동국대학교 편입니다. 곽동기 곽동기가 넘어졌는데요. 주경식의 파울이 인정이 되는군요. 이제 동국대학교도 팀파울 3개 양팀 다 3개씩의 팀파울을 갖고 있습니다. 곽동기 선수의 모습 2학년 선수고요. 194cm 윙스팬 2m4cm 네, 상명대학교 영원이죠. 파란색 유니폼 곽동기 왼쪽으로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곽동기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2점 에어볼 그리고 골 밑에서 리바운드 이후에 정강호의 득점 11대 4를 만듭니다. 동국대학교 주경식 두 명 사이 탑으로 빼줍니다. 정우상 주경식 바운드 패스 두 명 사이 넘어지면서 그러나 파울이 불리지 않았고요. 어리둥절한 표정의 주경식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정당한 몸싸움이었다는 심판의 판정 김성민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에 곽동기에게 브라운 선수 김성민에게 전달 남영길 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근처 정강호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골밑 돌파 곽동기 그리고 슛 들어갔습니다. 11대 6 곽동기의 득점 5점 차로 추격하는 상명대학교 주경식 동국대학교의 공격
4분여 남은 1쿼터. 김영민 왼쪽으로 이동민 바운드 패스 주경식 곽동기와의 매치업. 정우상 다시 한번 주경식. 곽동기가 이번에 슬 성공. 한 번의 역습 속공. 김성민의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동민이 끝까지 수비를 했습니다만 득점 성공. 어느덧 점수차는 석점차 11대 8이 됩니다. 이동민 탑으로 정우상 김영민. 샷클락은 10초 안팎 5초 남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홍성민이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강우의 리바운드. 그러나 리바운드를 잡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맞았는데요. 자, 이동민 선수가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팔꿈치에 맞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선 여기서 동국대학교의 서대선 감독이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수부 차원에서도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동민 선수가 아직까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리바운드 경합에서 지금 코 위쪽과 이마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의료진이 빨리 투입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동민 선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아직도 얼굴을 감싸고 있는 이동민 선수인데요. 부축을 받고 벤치로 나가고 있는 이동민 선수. 네, 걱정스러운 표정의 동국대학교 팬들이죠. 네, 아직도 감싸고 있는데요. 이동민 선수의 부상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막대기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원정 팬들인데요. 원정 팬들도 이동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동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서대성 감독의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양 팀 다 한 번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민 선수가 빠지고요. 홍석영 선수가 일단 교체 멤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정진욱 김성민 바운드 패스 골밑 쪽으로 곽동기. 그러나 곽동기 들어갈 때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정진욱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 팀 파울은 4개째. 양팀 다 4개씩. 이제 파울은 상대에게 자유투를 헌납하게 됩니다. 김영민 외곽으로 주경식 바운드 패스 앞쪽 교체에 들어온 홍석영. 두 명 사이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동민의 빈자리를 홍석영이 책임집니다. 스코어 13대 8. 야명길 정진욱에게 달려나와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주경식. 김성민의 석점 슛 주경식이 받아냈습니다. 정우상 왼쪽으로 홍성민. 골 밑에 홍석영 있고요. 다시 한번 정우상 주경식. 정우상 이어받고 오른쪽 외곽에 주경식과의 투맨 게임.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주경식의 득점. 스코어 15대 8 7점 차. 야명길 곽동기 베이스라인 근처 주경식의 수비.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강호 그대로 돌아서면서 뱅크슛 들어갔습니다. 김성민의 득점 15대 10 5점 차. 이제 2분 안쪽의 1쿼터.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상명대학교, 더 벌리고자 하는 동국대학교. 외곽으로 빼줍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동기가 파리채로 체내듯이 떼냈습니다만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아직까지 양팀 오늘 석점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정우상 홍성민을 받고요. 정우상이 어느덧 탑까지. 정우상이 석점포 그대로 던집니다. 꽂힙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프는 정우성이었습니다. 18대 10. 3점프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나요? 정우성 소식이 듣자마자 바로 석점프로 연결했습니다. 정우성의 석점포 18대 10. 자, 그러나 여기서 상명대학교의 반칙이 있으면서 자유투로 동국대학교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진욱을 빼주고요, 이효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자유투는 정호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대 10 이동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의료진이 가서 지금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상 자유투 준비합니다. 1군 들어갔고요. 19대 10 2구 준비하는 정우상. 2구도 들어가면서 스코어 20대 10, 10점 차가 됐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나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정우상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앞쪽으로 남영길, 탑으로 김성민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남영길이 잡아냈습니다. 남영길이 다시 한번 석점포,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주경식에게, 수비라인 갖춰져 있고요. 주경식이 직접 두 점까지, 더블 클러치 22대 10. 1쿼터 격차를 벌리고 있는 동국대학교. 김성민 곽동기 외곽으로 그대로 던집니다. 정강호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김한솔 선수가 벤치에서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고요. 상명대학교 김영민 바운드 패스, 스틸을 시도해봤던 상명대학교. 그러나 다시 빼내고 있습니다. 공규현, 정우상을 대신해서 가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규현. 들어오자마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성민의 리바운드. 이제 24초 남은 상황, 빠르게 돌파 본인이 직접, 그러나 중간에 스틸 성공. 동국대학교 수비 성공했습니다. 공규현 16초 남은 상황, 외곽으로 펼칩니다. 홍성민 주경식 바운드 패스, 원샷 플레이 펼치겠죠. 10초 안팎, 김영민 바운드 패스, 홍석영 돌아서면서 본인이 직접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22대 10, 12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 2쿼터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동국대학교가 22대 10으로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2쿼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2쿼터 시작에 앞서서 파울을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파울이 두 개고요. 주경식과 김영민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대학교는 남영길, 곽동기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파울을, 정진욱 선수가 두 개군요. 정진욱과 정강호가 하나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성민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코트는 그대로입니다. 김성민 뒤쪽으로 교체 들어온 이호준, 김성민, 김형민이 수비하고 있고요.
김한솔 선수가 교체 들어왔고요. 김성민이 그대로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홍석영, 홍성민이었고요. 김영민, 주경식에게. 주경식 바운드 패스. 홍석혁이 다시 한번 주경식. 여기서 스틸 잡아보려 했습니다만 아웃이 되면서 동국대학교의 공격권. 김한솔 선수가 끝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동두현부터 시작됩니다. 오른쪽 김영민, 홍석영, 동두현. 샷클락 3초. 공두현 두 명 사이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울이었어요. 이호준 선수의 파울. 또다시 샷클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샷클락을 조정을 하고 있는 기록진이고요. 샷클락에 40초가 들어갔네요.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박정훈 선수 들어와 있는 상명대학교. 1쿼터는 좀 다른 라인업을 들고 온 이승윤 감독입니다. 이상윤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샷클락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1쿼터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결국 2쿼터 남은 시간과 샷클락 때문에 이제 경기가 일단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 네, 조정을 하고 있죠. 자, 1쿼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정우상 선수가 9득점, 주경식 선수가 9득점, 홍석영 선수와 김영민 선수가 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곽동기 선수가 2득점, 김성민 선수가 6득점, 정강호 선수가 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가 더 많았습니다. 11개를 기록을 했고 동국대학교가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득점 성공률 면에서 동국대학교가 조금 앞서면서 22-10, 12점 차로 앞서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의 모습. 2008년부터 동국대학교를 맡고 계시고요. 네,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길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빠져있는 상명대학교. 곽동기, 이호준, 곽정훈, 김한솔, 김성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 탑으로 연결 공규현. 샷클락 10초. 바깥으로 빼줍니다. 주경식. 5초 남은 상황. 곽동기를 제치면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상명대학교 볼. 앞으로 연결. 김성민. 골밑 쪽에 김한솔. 김한솔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한솔의 득점. 상명대학교가 2쿼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2-12, 10점 차. 김영민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주경식. 곽동기를 앞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샷클락 10초 안팎. 그리고 두 점. 곽동기가 끝까지 방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잡아서 주경식의 득점.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주경식 24-12. 상명대학교 공격. 왼쪽 김성민. 탑쪽에 김한솔 대기하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박동기. 박동기 베이스라인 근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울. 홍석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홀딩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곽동기 선수의 자유투. 포워드로 나서고 있는 곽동기. 194cm. 윙스팬이 2m4cm.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구 준비하는 곽동기. 2구도 짧았습니다. 주경식의 리바운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치면서 공격권을 헌납했던 곽동기. 동국대학교의 공격. 공두현 왼쪽으로 홍석영, 김한솔의 수비.
왼쪽에서 쉽게 돌파를 못하죠. 두 명 사이 홍성영의 김한솔의 수비 성공. 홍성영 공을 놓쳤습니다. 빠르게 박정훈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석공 성공. 24대 14 10점 차를 만드는 상명대학교. 주경식 홍석영이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상명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이호준이 앞쪽으로 김한솔 그러나 끝까지 쫓아와서 김영민이 수비 성공.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정우상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을 빼주고 정우상을 투입하는 서대성 감독. 조금 더 스피드를 살려보겠다는 서대성 감독의 생각이죠. 마운드 패스 곽정훈 받자마자 석점 들어갑니다. 곽정훈의 석점포. 24대 17 동국대학교 공격.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는 정우상. 주경식에게 홍성민. 홍성민도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홍성민이 맞불을 놓습니다. 스코어 다시 한번 27대 17 10점 차 홍성민의 석점포. 상명대학교 공격. 이호준 곽동기 앞쪽으로 골밑 김한솔 돌아서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우상이 돌파할 때 파울이었습니다. 김성민의 파울. 이제 상명대학교는 2쿼터 팀 파울 2개. 공두현 정우상 10점 차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주경식 정우상 스크린 걸어주고요. 정우상이 두 명 사이 돌파 그리고 넘어지면서 그를 슛 돌아서면서 슈팅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빼줍니다. 공두현 홍석영. 홍석영 돌파할 때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굿디펜스 상명대학교 공격. 홍석영을 빼주고 이동민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손대성 감독. 상명대학교 공격. 김성민. 김성민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끝까지 공을 살려냈던 이동민. 이동민 선수가 상태가 조금 괜찮은지 코트를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이동민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홍성민의 석점포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은 상명대학교 왼쪽으로 김한솔. 김한솔이 그대로 두 점 본인이 직접 해결해놨습니다. 27대 19 8점 차. 실점 이후에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정우상 출구 찾습니다. 주경식에게 돌파할 때 김성민의 몸에 맞으면서 공격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 다시 한번 교체. 곽동기 선수를 빼주고요. 정강호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도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빠지고요. 이광진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감독의 모습. 정우상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공두현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조금 길었습니다. 김한솔의 리바운드. 이호준 김한솔 다시 한번 이호준. 이동민의 수비. 이호준 이동민이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이호준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외곽으로 빼주고요. 트래블링 파울. 넘어지면서 트래블링 파울. 심판이 바로 뒤에 있었죠. 곽정훈의 실책. 또다시 선수 교체. 곽정훈을 빼주고 3번에 남영기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호준이 빠지고 정진욱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도 역시 다변화된 공격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 선수 교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상 오른쪽으로 샷클락 10초 그대로 던집니다. 정우상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티빈 시도 여기서 파울. 자, 또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교체 들어온 이광진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죠.
1학년 학생이고요. 어느덧 팀 파울 3개째 상명대학교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머리를 툭 한번 쳐줬네요. 2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광진 자유투 2구 신중하게 준비하는 이광진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원에 압박을 넣어줬는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정진욱 탑으로 남영길 김한솔에게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정강호 주경식의 타이트한 수비 주경식의 수비 성공. 공두현 정우상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이광진 그러나 공을 잡지 못하면서 공격권은 상명대학교로. 정진욱 오른쪽 김성민 공두현이 달라붙죠. 바운드 패스 김한솔 그러나 공을 놓쳤어요. 김한솔이 다시 한번 놓치면서 김성민이 그대로 점프슛 들어갑니다. 27대 21을 만드는 상명대학교 이제 6점 차 점수차를 많이 좁힌 상명대학교. 공두현 정우상 이광준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빼줍니다. 정우상 주경식에게 바운드 패스 주경식 오른쪽으로 공두현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출격을 허용하지 않는 공두현의 석점포 스코어 30대 21. 정진욱 김한솔 이광진의 수비 원쪽으로 열어주고요. 김성민 스크린에 두 명 사이에서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득점 김성민 30대 23 7점 차. 정우상이 주먹을 지어봤고요. 공두현 쪽으로 샷클락 이제 8초 공두현 드리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두 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우상의 멋진 득점 공두현의 멋진 득점 32대 23 9점 차. 상명대학교 공격 정강호가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한 득점 따라가는 상명대학교 32대 25 7점 차. 오른쪽 오픈 찬스 석점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정진욱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이번엔 김성민이에요. 석점포 짧았습니다. 그러나 골밑에 대기하고 남영길의 득점 32대 27 이젠 5점 차. 정우상 공두현 다시 한번 정우상 공두현 골 밑으로 주경식 이광진의 오픈 찬스 들어갔습니다. 패싱 플레이로 이광진에게 기회를 열어준 동국대학교 34대 27 7점 차. 정진욱 김성민에게 김성민 정진욱에게 열어줄 때 정우상의 파울이었습니다. 타임아웃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자, 이 쿼터에도 양 팀이 타임아웃을 한 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남은 일정이 6월 9일 오늘 상명대학교와 23일에 조선대학교의 원정 경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번 시즌 동국대학교는 홈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를 잡아내고 조선대학교까지 잡아낸다면 8강 플레이오프의 좀 희망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6승을 차지를 하면서 지금 경쟁팀이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거든요. 두 경기를 모두 잡게 되면 막차를 탈 수도 있는 동국대학교. 그래서 반드시 오늘 경기 팀 리드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1967년에 창단을 했고 2010년 7위, 2011년도 7위, 2012년 4위, 2013년 8위, 2014년엔 역시 4위,
2015년 5위 장리현 씨는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과 16년에 8강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단국대학교에게 패배를 당했던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수 혈전을 다짐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죠. 현재 단국대학교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복수를 하기 위해선 6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해야 하는 상황. 정우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양 팀 다 라인업을 다변화시키면서 골고루 많은 선수들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팀 플레이오를 강조하고 있는 양 팀의 감독들. 현재 스코어 34대 27, 7점 차. 생명대학교 공격. 남영길. 정강호가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정강호의 득점. 34대 29, 5점 차. 정우상. 공두현 쪽. 다시 한번 정우상. 주경식. 세 명 사이 공을 놓쳤어요. 상명대학교의 반격. 김성민. 정강호가 덩크슛을 시도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동국대학교의 찬스. 외곽 공두현. 왼쪽 외곽 이동민. 공두현. 다시 한번 이동민. 샷클락 6초. 공두현의 점프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TBC도 두 명이 겹쳤어요.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이호준. 남영길. 뒤에서 스틸 성공. 동국대학교 역습 찬스. 공두현 단독 돌파. 두 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36대 29, 7점 차. 결국 공두현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직전 장면에 덩크슛이 들어갔다면 상명대학교가 분위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었지만 덩크슛에 실패를 하면서 동국대학교에게 오히려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몸을 날려서 공을 살려냈고 또다시 몸을 날리는 상명대학교. 양팀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 대단합니다.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혈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공 하나하나에 몸을 사리지 않고 다이빙을 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이호준 선수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공 동국대학교의 공격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교체를 또다시 해주고 있죠. 3번에 백승환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동민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정우상과 공두현이 준비하고 있고요. 정우상. 공두현. 정우상. 정우상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정우상. 왼쪽 공을 뺏겼습니다. 생명대학교 남영길. 다시 한번 남영길.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스코어 36대 31, 5점 차. 이렇게 되면서 2쿼터 경기도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경기 36대 31, 5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휴식 이후에 코트를 바꿔서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좋다. 수명이는? 어디? 국민이도 아파? 국민이도? 국민이.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혈전,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양팀 기록을 한번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가 36대 31 5점차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득점, 2점슛 성공률 한번 보시면요, 동국대학교가 22개 던져서 1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50%의 확률. 상명대학교가 23개를 던져서 1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61%. 석점슛은 동국대학교가 9개 던져서 3개를 성공시키면서 33%의 확률이고요, 상명대학교가 8개를 던져서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13%.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동국대학교가 45%, 상명대학교가 4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가 조금 앞섰습니다. 19개와 15개고요. 어시스트는 동국대학교가 8개, 주경식 선수가 4개를 기록을 했고요. 상명대학교가 6개입니다. 스틸은 동국대학교가 8개, 상명대학교가 5개인데요. 동국대학교 김영민 선수가 스틸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홍상 선수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블락샷은 동국대학교가 하나, 주경식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상명대학교는 곽동기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득점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죠. 동국대학교는 주경식 선수가 11득점, 정호상 선수가 9득점, 공두현 선수가 7득점, 홍성민 선수가 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김성민 선수가 10득점, 정강호 선수가 6득점, 곽정훈 선수가 5득점, 김한솔과 남영길이 4득점, 곽동기가 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울은 양팀이 고른 파울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정호상이 하나, 홍성영이 하나, 이동민이 두 개, 주경식이 하나, 김영민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남영길, 곽동기, 이호준, 그리고 김성민이 하나, 정진욱이 두 개, 정강호 선수가 두 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점슛 성공률, 주경식 선수가 7개 던져서 4개, 57%, 정호상 선수가 3개 던져서 2개를 기록을 했고요. 김성민 선수, 상명대학교의 김성민 선수는 7개 던져서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71%고 상명대학교의 유일한 석점포 곽정훈 선수입니다. 하나 던져서 하나 들어갔고요. 동국대학교는 공두현이 하나, 정호상이 하나, 홍성민 선수가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3개의 3점슛을 전반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리바운드는 주경식 선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5개고요. 상명대학교는 곽동기 선수가 5개, 남영길 선수가 4개, 그리고 정진욱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3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36대 31, 5점 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 양팀의 최다 점수 차는 1쿼터 1분 5초쯤에 나온 12점 차가 최다 점수 차였습니다. 22대 12였는데요. 지금은 상명대학교가 많이 쫓아온 상황, 5점 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팀이 오늘 경기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상명대학교는 6승 6패, 12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해놓고 PO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이상용 감독이고요. 동국대학교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 PO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놓을 수 있습니다. 최종전이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6승을 염두에 두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응원전, 오늘 경기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막대봉이 상명대학교 응원단, 오른쪽이 동국대학교, 하얀색 막대봉이 동국대학교의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말썽이 참 많은 이 샷클락 그리고 시간인데요, 저희 중계석에서도 이 시간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이 샷클락과 남은 시간에 대한 멘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이제 사전에 점검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전반전에만 두 번의 중단 시간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쿼터 이제 20초 정도 남은 하프타임 휴식 시간 계속해서 기록석 쪽에서 이 샷클락 쪽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는데요. 20초, 40초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0초가 되기도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 운영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후반전 경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코트를 바꿔서 진행이 되겠고요. 라인업은 이제 선수들이 코트를 밟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대 31, 5점 차이기 때문에 양 팀에게 있어서 이 5점 차가 큰 점수 차가 아닙니다. 12점 차에서 5점 차로 좁혀온 상명대학교, 그리고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에 3쿼터 기선제압을 하는 팀이 오늘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곽동기 선수의 모습이죠. 오늘 곽동기 선수는 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56초를 뛰어주고 있고요. 리바운드는 5개를 성공했던 곽동기 선수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상명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슈팅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양 팀 다 일단 연습할 때는 잘 들어가지만 역시 이제 수비 라인이 붙고 긴장된 이제 실전 경기에 들어가면 수비의 방해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경기 뭐 석점 슛만 봐도 양 팀 합쳐서 17개 점수 4개밖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애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더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겠죠. 정우상 선수의 모습입니다. 3학년 선수고요. 177cm, 윙스팬은 180cm입니다. 1995년생이고요. 네, 아직도 이 기록석과 심판진 쪽에서 샷클락 때문에 경기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입니다. 1964년 11월 20일생이고요. 화랑초와 대동중 동하고 동국대를 나오셨습니다. 1999년에 동국대 코치를 맡으셨고 2004년에는 안양고등학교의 코치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금호생명의 코치와 그리고 그 이듬해에 감독을 맡으셨고 2008년부터 동국대학교를 이끌고 계십니다. 2013년에 동아시화대 코치였고요. 2015년 이상백배 한일대학 선발팀 감독을 맡으셨던 서대성 감독, 동국대학교의 사령탑입니다. 올 시즌 PO만 진출하면 그 이상의 성적은 장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던 서대성 감독님이신데요.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동국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상윤 감독입니다. 1962년 2월 15일생이시고요. 명지초와 배재중, 배재구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2001년에 코리아 텐더 프로농구단 코치였고요. 2002년부터 3년까지는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5년까지 프로팀이자 SK나이츠의 감독을 맡으셨고 2007년부터 10년까지 금호생명의 여자 프로농구단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농구단의 감독을 맡고 계신 이상윤 감독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2013년에 6위라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지금 순위가 딱 6위입니다. 전승을 거둔다면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가지는 의미가 사뭇 남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에게는 이 하프타임의 휴식이 조금 길어짐이 도구로 작용할지 약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습을 더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경기 감각을 조금씩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장단점으로 나오겠는데요. 아직도 샷클락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결국 이상용 감독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심판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선 모든 선수들이 이제 땀이 식으면 안되니까 코트에 나와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용 감독도 그리고 심판진까지 김도명 주심과 김병석 구심까지 기록 속에 모여서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 메인 전광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골대 위에 있는 샷클락이 지금 멎어 있으면서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치고 있는데요. 고쳐지는 대로 3쿼터, 4쿼터 경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수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는요, 네, 지금 보이고 있죠.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대외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스포츠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도 대학 배구 리그 홍보를 했고요. 오늘은 대학 농구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홍보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 방송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열어줬는데요. 대학 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와 응원을 준비하고 있는 구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막대기를 든 팀이 동국대학교 응원단이고요. 파란색 막대봉이 상명대학교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이제 경기 전강판 보수 작업인데요. 네, 곽동기 선수가 홀로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는요, 대학 스포츠를 위해 배운다는 뜻의 런과 뛴다는 뜻의 런이 합쳐져서 러너라는 학생들의 중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금년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 출신 대학생이 각 팀에 한 명 이상씩 포진이 되어 있다는 모습이죠. 자, 이제 선수들이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후반전 선발 라인업 동국대학교 백승환, 정호성 선수, 그리고 9번의 홍성민 선수, 주경식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의 김영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명대학교 자, 홍성민 선수도 들어가 있고요. 백승환, 정호성, 홍성민, 주경식, 김영민 선수가 동국대학교 후반전 라인업이고요. 상명대학교 남영길, 곽동기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호준 선수도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호 선수, 그리고 10번의 김성민 선수가 첫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경기 중단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3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코트를 바꿨습니다. 상명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고요. 동국대학교가 주황색 유니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성민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정강호 다시 한번 김성민 정강호 쪽 차이프라인 근처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울 슈팅 동작에서 파울 홍성민의 파울이었고요.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홍성민 개인 파울 첫 번째 캡틴 정강호의 자유투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6대 32 넉점 차 2구 준비하는 정강호 정강호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김영민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백승환 정우상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김영민 주경식 곽동기 수비 선수가 오늘 많이 맞붙죠. 그리고 골 밑에서 주경식이 두 점 확실합니다. 스코어 38대 32 본인이 잡으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주경식 선수 스코어 6점 차 이호준 곽동기 샤클락 어느덧 10초 김성민 3명 사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여기서 반칙 푸싱 파울이었고요. 동국대학교 팀 파울 두 개째 김성민 이호준에게 샤클락 다시 한번 10초 안쪽으로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공격권입니다. 정우상이 잡을 때 뒤에서 이호준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죠. 정우상 6점 차 이호준의 타이트한 수비 왼쪽으로 김영민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상명대학교 볼 정강우가 이호준에게 이호준 두 명 사이 라인 쪽 곽동기
돌아서면서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까지 곽동기의 득점. 38대 34 넉점 차. 주경식과 곽동기의 골 밑에서의 싸움도 오늘 하나의 또 볼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우상 왼쪽으로 빼주지만 턴오버.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쪽. 푸싱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선수가 주정식 선수와 백승환 선수 사이에 고민을 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이상윤 감독의 모습. 이호준 정우성의 수비. 이호준 펜트 동작 이후에 곽동기가 봤습니다. 김성민 김영민이 타이트하게 달라붙죠. 그들의 슈팅 김영민이 끝까지 수비 성공. 정우상 오른쪽으로 홍성민 김영민 빠르게 공 돌립니다. 주경식 돌아서면서 벨사인 그쳐. 그러나 트래블링 주경식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성명대학교 쪽. 정강호 이호준 7분 30초 남은 경기 상황. 이호준이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놨으면 들어가지 않았고요. 곽동기가 골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 38대 36 곽동기의 득점. 이제 두 점 차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동국대 주경식. 주경식이 네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우상 다시 한번 주경식. 백승환이 석점포 던집니다.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상명대학교가 잡았습니다. 김영민의 손에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상명대학교 볼. 동점 찬스. 이호준 김성민 다시 한번 이호준. 자 공을 놓치면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호준의 실책. 결국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이호준과 김성민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백승환 아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남영길 본인이 직접 돌파할 때 파울. 양팀 선수들이 하나씩 상대의 공격권을 넘겨주는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작전 타임. 자유투를 앞두고 38대 36 두 점차로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서대성 감독의 작전 타임이 울렸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사실 5월 9일에 당국대학교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경기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5월 16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의 차질을 입으면서 당국대학교에게 77대 74로 패배를 당하면서 4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4연패를 당했고요. 그 이후에 건국대학교를 맞이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6월 1일 연세대학교와 경기에서 82대 78 넉점 차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동국대. 큰 응원전을 펼치는 상명대학교의 원정 응원단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쿠스프 대학 스포츠 동아리 활동 팀원들입니다. 팀을 나눠서 응원을 하고 있죠. 파란색 봉이 상명대학교, 하얀색 봉이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남영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하게 되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 3쿼터 남은 시간은 6분 48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샷클락 위에 경기 남은 시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길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점 찬스는 다음 기회. 이제 2구 준비하는 남은길. 4학년 학생 1995년생이고요. 남영길의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점 차 턱 밑까지 쫓아온 상명대학교 38대 37. 공두현 선수가 다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주경식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확실한 주득점은 주경식 40대 37. 이호준 공두현의 수비. 박동기가 나와서 받아줬고요. 곽동기 베이스라인 근처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정강호의 득점. 40대 39 한 점 차.
정우성이 빠지고 공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승환, 김영민 왼쪽 골밑 주경식, 샤클락 8초, 공두현 샤클락 5초, 공두현이 들어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앤 아웃. 상명대학교의 공격. 정강호, 정강호가 먼 거리에서 석점 던집니다. 길었어요. 루즈볼은 백승환에게. 김영민, 공두현, 홍성민. 샤클락 다시 한번 8초. 골밑 쪽에 홍성민이 있었습니다. 득점 성공 42-39. 캡틴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홍성민. 3쿼터에 접어들면서 양팀 응원단의 목소리도 더욱더 우렁차지고 있는 상황. 곽동기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정강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김성민 석점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주경식의 리바운드. 공두현 스핀무브 3명 사이 여유있게 탑으로. 주경식, 김영민, 공두현 바운드 패스. 홍성민 두 점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벌리고 있는 동국대학교 44-39. 5점 차. 역전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곽동기, 남영길, 정강호 쪽으로 공두현의 스틸 시도 성공했습니다. 공두현 단독 돌파. 이호준과의 싸움. 뒤쪽으로 빼주고요. 오픈 찬스 석점포 정확합니다. 백승환의 석점포. 그리고 이상윤 감독의 작전 타임. 스코어는 47-39. 8점 차로 벌려졌습니다. 백승환의 천금 같은 석점포. 공두현이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백승환에게 열어줬고, 백승환이 공두현의 믿음에 보답하듯이 정확한 석점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 점 차까지 쫓겨왔었지만 47-39 8점 차로 다시 한번 벌려놓은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를 한번 보시죠. 상명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았습니다. 6월 9일인 오늘이죠. 동국대학교 경기. 그리고 5월 25일에 사실 고려대학교와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년체전 체육관 사용으로 인해서 6월 13일로 경기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23일 명지대, 26일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조금은 타이트하죠. 8강 피어 경기 팀의 향후 일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명대학교는 3경기가 남아있고 경희대와 건국대학교는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위쪽에 상명대와 경희대는 8강 피어가 유력한 상황. 한양대와 동국대학교의 싸움이고요. 건국대학교가 진출하기 위해선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모두 패배를 하고 건국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승환의 석점포 이후에 이상윤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윤 감독의 상명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이호준부터 시작됩니다. 9번에 정진욱이 들어와 있는 상황. 정진욱, 김한솔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정강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강호의 슈팅이 오늘 조금 김한솔을 봤는데요. 호흡이 잃지 않으면서 동국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김한솔 선수. 동국대학교 공격. 공두현, 남영길이 빠져있는 상명대학교. 공두현, 홍성민의 스크린. 공두현 홍성민에게. 페인트 동작 이후에 김영민이 쏩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정진욱의 리바운드.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골밑 쪽으로. 그러나 백승환의 수비. 그리고 영리하게 상대 선수의 몸을 맞추면서 김영민이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 공두현, 김영민 왼쪽 외곽. 다시 한번 김영민, 홍성민. 샷클락 7초. 백승환, 공두현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주경식. 다시 한번 백승환이 쏩니다. 정확합니다. 백승환의 석점포.
50대 39 연속 두 방으로 동국대학교를 살리고 있습니다. 11점 차. 이번에 상명대학교가 쏩니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추격. 곽정훈의 석점포 50대 41을 만듭니다. 공균이 잡아내고 있고요. 정강호가 빠져있는 상명대학교. 곽정훈, 이우준, 정진욱, 김한솔, 곽동기의 라인업. 이제 8점 차. 공두현 골밑 본인이 직접 돌파. 2점 올려놓지 못했고요. 주경식이 풀백 플레이 확실하게 득점 성공. 52대 42 10점 차. 정진욱 2분 11초 남아있는 상황. 곽동기 이호준 바운드 패스. 곽동기 골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의 리바운드. 주경식이 잡을 때 곽정훈의 파울. 상대적으로 3쿼터는 파울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스피드와 외곽 슛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양팀. 특히 동국대학교 이 곽정훈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백승환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석점 슛 두 개를 꽂아넣으면서 52대 41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경식, 주경식이 쏘네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주경식까지 석점포에 합류하면서 55대 42 13점 차. 홈팬들이 환호하기엔 충분합니다. 이제 13점 차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의 작전 타임. 주경식도 한 방에 있었군요. 3쿼터 필요한 시점에 주경식과 백승환의 석점포 3방으로 단숨에 10석점까지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동국대학교. 반면 상명대학교 3쿼터 초반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한 점차까지 쫓아갔습니다만 상대의 외곽슛을 봉쇄하지 못하면서 10석점차까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주경식 선수의 모습이고요. 상명대학교는 명지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고려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오늘 경기 승리를 필두로 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이상윤 감독이고요. 동국대학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과 조선대 경기를 잡아야 하는 동국대학교. 현재 3쿼터 남은 시간은 정확히 1분 40초입니다. 100초의 시간. 상명대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동국대학교가 더 벌릴 수 있을지 주경식 선수와 홍성민 선수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김성민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정진욱. 남영길 선수도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솔. 김성민에게. 김성민 베이스라인 근처.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한솔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홍성민. 김영민 한 번에 주경식을 받는데요. 열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주경식 선수가 좀 어렵게 잡아내면서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쪽으로. 정진욱 김한솔 김성민 두 명 사이 김성민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의 리바운드 골밑에서 김한솔 그러나 블락샷. 홍성민의 블락샷. 주경식 김영민 바운드 패스. 주경식 외곽으로 빼줍니다. 백승환 김영민 다시 한번 주경식 노루 패스. 주경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동국대 스틸 성공. 상명대학교 김성민. 32초 남은 상황. 남영길 왼쪽으로 포스업 이후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홍성민의 파울. 팀 파울 두 개씩.
외곽에서 김한솔 앞쪽으로 정진욱 남영길이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홍성민의 블락샷 외곽입니다. 그대로 던졌어요. 김성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4초를 모두 사용했고요. 동국대학교 공두현 빠르게 여기서 반칙 정진욱의 파울이었습니다. 정진욱은 개파울 3개째 이제 5.3초 남은 3쿼터 상황 공두현 긴 쪽을 봤는데요. 김한솔이 뺏어냈습니다. 2초 남았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남영길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3쿼터 마지막 득점을 버저비터로 성공시키면서 55대 45 10점 차로 3쿼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4쿼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3쿼터까지 55대 4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팀이 리그 동안 치른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14경기를 치렀고요. 상명대학교는 12경기를 치렀습니다. 평균 득점을 보시면 동국대학교가 5점 앞서 있습니다. 77.36 득점, 상명대학교가 72.08 득점. 2점 슛 성공률은 동국대학교가 정확히 50%, 상명대학교가 조금 못 미치자 48.53%, 석점슛 성공률은 동국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고요. 자유투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고요. 어시스트는 동국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스틸과 블록, 블록 슛은 상명대학교가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현재까지 55대 45 정확히 10점 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10점 앞서 있고요. 마지막 4쿼터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공두현, 백승환, 주경식, 홍성민, 김영민이 그대로 나서고요. 상명대학교 남영길, 김한솔, 정진욱, 그리고 캡틴 정강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격 외곽에서 공두현 열어줬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포 조금 길었습니다. 주경식이 그대로 잡았고요. 페이스라인 근처까지 외곽으로 빼줍니다. 공두현 바운드 패스 김영민 그리고 공두현까지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공두현의 득점 오늘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57대 45 상명대학교 공격 페이스라인 근처 골밑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살아있습니다. 남영길 김한솔이 먼 거리에서 두 점 에어볼 중요할 때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의 공격 9분 남아있는 4쿼터 경기 공두현 바운드 패스 홍성민 외곽으로 빼줍니다. 주경식 열렸습니다. 석점포 길었습니다. 석공 상명대 김성민 점프슛 들어갑니다. 57대 47 10점 차 동대 공격 공두현 정진욱의 타이트한 수비 공두현 여유가 있죠. 김영민 왼쪽 외곽 백승환입니다. 석점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이 공을 잡을 때 파울이었군요. 김한솔의 파울 동국대학교의 볼 서대성 감독의 모습 앞서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 공두현이 뒤쪽으로 홍성민 백승만
다시 한번 주경식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면서 두 점 림이 뱉어냅니다. 남영길 정진욱 빠르게 남영길 남영길이 돌파할 때 반칙이 있었습니다. 김영민의 파울 김영민 개인 파울 세 개째 성명대학교 공격 정진욱 골밑 쪽에서 정광호가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57대 49 8점 차 캡틴 정강호가 확실하게 어려운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홍성민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백승환 다시 한번 오른쪽 홍성민이에요. 석점포 정확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석점포를 꽂아넣습니다. 60대 49 11점 차 김성민이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두 점 성공 60대 51 자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 쪽에서 홍성민 선수와 김한솔 선수가 약간의 신경전을 펼쳤고요. 그리고 주경식 선수에게 팔꿈치를 썼다는 이유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군요. 네, 이상윤 감독의 모습인데요. 골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김한솔 선수와 홍성민 선수 그리고 주경식 선수 3명의 선수가 경합을 할 때 주경식 선수가 팔꿈치를 썼다는 이유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자유투를 하나를 얻어내겠고요. 공격권도 성명대학교가 가져가겠습니다.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김한솔이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60대 52 공격권도 성명대학교가 가져가겠습니다. 더 과열되기 전에 심판진에서 파울로 잘 끊어준 것 같고요. 상명대학교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60대 52 8점 차 정진욱 오른쪽 외곽 남영길 공을 놓쳤습니다. 공두현 두 명 사이 빠르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두 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백승환이에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두현 사쿼터 7분 남았고요. 홍성민 바운드 패스 주경식 차클락 5초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래블링 트래블링 파울이 나면서 상명대학교의 공격권 넘어가고요.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60대 52 8점 차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6분 53초 3쿼터까지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죠. 주경식 선수가 20득점 리바운드 9개 3쿼터까지 경기였기 때문에 4쿼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더블 더블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공두현 선수가 7득점 백승환이 6득점 정호상이 9득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돌아왔네요. 6분 53초 정확히 남아있고요. 1, 2, 3쿼터에서는 좀 돌아오지 않았던 시간 4쿼터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명대학교는 김성민 선수가 10득점 정강호 선수가 9득점 곽정훈과 남영길 선수가 8득점 곽동기가 6득점 김한솔이 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동국대학교가 53% 상명대학교가 더 많이 던졌습니다만 시도 성공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00분 이상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풍선 막대기라고 하죠. 그거 들으면서 상대팀을 응원하시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후스포 유스포츠 마케팅 대학스포츠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응원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정진욱 김한솔 김성민 본인이 직접 돌파 5명 사이를 뚫어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성민 김영민 주경식 홍성민에게 빼주고요. 왼쪽 외곽
패스라인 근처 오른쪽이에요. 백승환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석점포 꽂힙니다. 백승환 오늘 승리한다면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63대 52 11점 차 던졌다면 들어가는 백승환의 석점포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강호의 슈팅 공두현의 파울 백승환 선수 대단하네요. 3쿼터까지만 봤을 때 3개 던져서 2개 들어갔거든요. 4쿼터에도 2개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거의 80%의 석점 슛 성공률이고요. 정강호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63대 53을 만들었습니다. 10점 차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정강호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63대 54 9점 차 이제 동국대학교 김영민 공두현 백승환 왼쪽으로 주경식이 열어줬고요. 왼쪽 홍성민이에요.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백승환 홍성민 그러나 왼쪽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홍성민의 턴오버 정말 자연스럽게 왼쪽 외곽으로 바운드 패스를 했는데 아무도 선수가 없었습니다. 멋쩍은 우승 홍성민 정진욱 5분 30초 남았습니다. 골밑 쪽으로 김한솔 골밑에 있는 정광으로 봤습니다만 그대로 턴오버 양팀이 한 차례씩 턴오버를 주고받고 이제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공두현 4쿼터에는 선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거의 오늘 경기에 베스트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5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성민의 석점포 조금 길었습니다. 주경식 그리고 정강훈을 맞춰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교체 김한솔을 빼주고요. 곽동기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공두현부터 시작됩니다. 5분 16초 남은 상황 왼쪽 외곽 백승환 김영민 샷클락 10초 안팎 공두현 외곽입니다. 김영민이 던져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성민의 리바운드 그리고 김영민 다시 한번 공두현 두 명 사이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공두현의 득점 영리한 득점 65대 54 11점 차 정진욱 곽동기에게 곽동기 외곽 정강호 정강호가 4명 사이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주경식 아웃넘버 주경식이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67대 54 스코어 10석점 차 동국대학교 벤치에선 춤사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의 작전 타임 이제 상명대학교는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67대 54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작전 타임 하나 남아있고요. 3쿼터 이후에 동국대학교의 야투율이 살아나면서 특히 이 백승환 선수의 석점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경식과 홍성민이 살아나니까 골밑에서 그리고 외곽에서도 득점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10석점 차의 리드를 여유있게 가져가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곽동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신원철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 상명대학교 벤치 양팀의 벤치 분위기도 사실 이 점수차와 무관하고요. 이동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백승환 선수 아 이 선수 오늘 경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7대 54 이제 4분 31초 남아있는 상황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동국대학교 라인은 변화가 없고요. 상명대학교도 역시 변화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성민부터 시작됩니다. 전방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동국대학교 승리를 향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진욱 공두현의 수비
정진욱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정강우 두 점 들어갔습니다. 주경식의 타이탄 수비를 벗겨냈고요. 67대 56 11점 차. 주경식 공두현 김영민 바운드 패스 그러나 스틸 성공. 곽동기 열어줍니다. 김성민 돌파는 정강호에게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낸 정강호 캡틴. 그리고 상명대학교 곽정훈 선수가 교체 투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곽동기 선수가 빠졌습니다. 67대 58 이제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있고요. 정강호 선수의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67대 59 8점 차. 남은 시간은 3분 50초 충분한 시간 버텨야 하는 동국대. 벗겨내야 하는 상명대. 주경식이 공을 놓쳤는데요.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넘어오지 못하면서 바이올레이션. 공을 놓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상명대학교의 볼. 아쉬워하는 주경식. 선수 교체. 홍성민을 빼주고요. 정우상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를 살려보겠다는 얘기죠. 남영길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9점 차 3분 41초 8점 차군요. 충분합니다. 이상윤 감독과 고승진 코치의 모습. 정진우 김성민 본인이 직접 두 명 사이에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득점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김영민의 파울. 이제 팀 파울에 관련된 동국대학교 모든 반칙은 상대에게 자유투 두 개를 헌납하게 됩니다. 김성민이 자유투 준비합니다. 자유투 하나하나가 끝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겠죠. 쫓아갈 수 있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67대 60 이제 7점 차. 이러면 알 수 없어요. 2구도 들어가면 6점 차가 됩니다. 2구도 들어가면서 이제 6점 차 67대 61. 상명대학교 응원단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경식 정우상 오른쪽으로 공두현. 시간을 모두 활용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김영민. 주경식 샷클락 7초 주경식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볼. 좁힐 수 있는 기회. 정진욱 이제 3분 안쪽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 김성민 여의치 않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정진욱 뒤쪽으로 그러나 주경식이 빼냈어요. 쫓아가서 살려 내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볼. 주경식의 투혼을 볼 수 있는 장면. 다시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들어오고요. 정진욱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이제 2분 49초 김성민 이호준에게. 24초가 모두 끝났군요. 동국대학교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서대성 감독의 모습 입술이 타들어가는 모습이죠. 김영민 뒤쪽으로 정우상 공두현 바운드 패스 주경식 출구 찾는 주경식 두 명 사이 오른쪽에 가 김영민. 자, 여기서 파울. 남영길의 파울. 개인 파울 두 개째. 아직까지 파울엔 여유가 있는 상명대학교. 약속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2분 32초 6점 차. 공두현 정우상 샷클락 8초 스피드 무브 이후에 정우상이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상명대학교 볼 이호준 빠르게 4명 사이 몸싸움 이후에 남영길 김성민 2명 사이 박정훈이 던져요.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67대 64 석점차를 만듭니다. 이제 단 석점차 남은 시간은 2분 5초 서대성 감독이 남은 작전 타임을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에게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마지막 작전 타임 2분 5초 남은 상황 한때 12점차까지 점수차가 벌려졌을 때 동국대학교가 이대로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상명대학교가 석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67대 64 살아나고 있는 상명대학교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상명대학교의 응원단들입니다. 이제 상대 실책을 노려야겠고요. 문제는 동국대학교는 파울입니다. 5개의 팀 파울이 걸려있고 상명대학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2개 3개 남아있는 파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상명대학교. 2분 5초 후에 웃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이제 양 팀에게 남은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오로지 선수들의 힘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두 팀. 동국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단두대 매치 몸을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오늘 경기 두 팀 선수들의 의지와 투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우상 김성민의 수비 김성민의 파울 이제 팀 파울 3개째 김성민 개펄 2개째 이동민 선수가 들어와 있는 동국대학교 백승환 선수가 빠져있고요. 정우상 본인이 직접 두 명 사이에서 그러나 김성민의 블락샷 김성민이 빼냈습니다. 남영길 외곽으로 던져요. 석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루즈볼 상황에서 곽정훈 선수가 넘어졌고요.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이동민 선수의 파울이 시작이 됐네요. 박정훈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이제 단 석점차 1분 43초 남은 상황 두 개를 모두 성공한다면 단 한 점 차입니다. 박정훈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67대 65 두 점차 오늘 경기 마이케이비에스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 2구도 들어가면서 67대 66 이제 한 점차 동국대학교 홍석영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이제 공격 하나하나 수비 하나하나의 심혈을 기울이는 양팀 1분 39초 공두현 주경식 공두현 샷클락 10초 박정은의 파울 이제 상명대학교도 그 다음 파울부터는 팀 파울이에요. 양팀 다 동일한 상황 이동민 정우상 홍석영의 스크린 샷클락 10초 정우상이 공두현에게 공두현이 그대로 던져요.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정우상의 깨끗한 플레이 69대 66 빠른 돌파 곽정훈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심판에서는 동국대학교를 가르쳤습니다. 박정훈의 공격 실패 이제 1분 8초 쫄깃한 경기 관중들 모두 일어나 있습니다. 정우상 69대 66 1분 남은 상황
그리고 여기서 파울. 이제 자유투입니다. 김성민의 파울. 자, 1분 1초 남았는데요. 양팀의 파울은 모두 자유투이기 때문에 이 자유투가 또 승부의 향방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정우상이 던집니다. 1구. 이제 오로지 선수들의 힘만으로 경기를 끝내야 합니다.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1구 들어가면서 70대 66. 몇 점 차? 2구도 들어가면서 71대 66. 5점 차. 이제 1분 안쪽. 기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벤치들의 선수 이호준, 본인이 직접 캡틴이 던졌습니다. 71대 68, 석점 차.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우상, 압박하고 있는 상명대. 정우상의 스핀무브, 3명 사이 바운드 패스. 주경식. 차클락 10초. 남은 시간 35초. 공두현. 공두현이 던져야 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강호, 상명대 반격. 김성민 오른쪽. 박정훈이 던졌습니다. 뒤에서 스틸. 정강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강호. 반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스켓 카운트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유투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판 콜 하나하나, 선수들 동작 하나하나에 양팀 벤치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71대 68, 석점 차. 18.7초 남은 상황. 정강호 선수의 자유투가 1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국대학교 홈팬들이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윤 감독의 한숨. 자유투 2구. 정강호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2구는 들어갔습니다. 71대 69. 이제 두 점 차. 그리고 파울. 이번엔 동국대학교의 자유투. 피말리는 싸움. 이제 두 점 차. 정우상인데요. 정우상의 자유투는 좋아요. 두 개 성공하면 유리한 고지. 모두 실패하면 상명대학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상황. 정우상 3학년 학생.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어요. 체육관이 시끄러워집니다. 72대 69, 석점 차. 2구 준비하는 정우상. 2구도 들어가면서 73대 69, 넉점 차. 이제 17.2초 남은 상황. 상명대학교 공격 빠르게 이어나가겠죠.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주경식. 이렇게 되면 승리를 확신하는 동국대학교 선수들. 4초 골 밑에서 오늘의 승리를 향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동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73대 69 넉점 차로 물리치면서 8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에 더더욱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성 감독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네요. 73대 69 넉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남은 경기가 한 경기입니다. 2017년 6월 23일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남아있고요. 상명대학교는 밀린 경기죠. 6월 13일 상명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그리고 6월 23일 명지대학교의 경기, 6월 26일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3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알 수 없게 되겠습니다. 최종전까지 8강 플레이오프의 티켓을 가져가는 주인은 마지막 날이 돼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건국대학교는 탈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남은 티켓은 단 한 장입니다. 이 선수들의 환호가 리그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국대학교가 73대 69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